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1월에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예. 중책인데요. 좀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지만 좀 시청자분들에게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무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학다리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부터 이제 서울에 갔다가 지금 30년 만에 여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은행에 91년에 들어가서 주요 정책부터 조사국, 정책기획국, 그다음에 금융안정국에 근무하고 뉴욕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지역 공부를 처음 근무하게 되는데 그것도 광주 고향에서 본부장으로서 근무하게 된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제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는 것은 고향을 위해서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한국은행의 기본 기능,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조사연구 기능을 기본적으로 잘 수행하는 게 제가 할 일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좀 더 길게 본다면 제가 고향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뭘 건가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왔는데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는 거시와 세계 경제 측면에서 지역 경제를 바라보면서 지역 경제의 장기 발전 방향이 뭔가 이걸 제시할 수 있다면 제가 기여하는 바일 거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은 주로 언론 기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한다든지 대학원 같은 데 특강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쌓은 지식을 지역민들과 쉐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최근에는 한국장학재단 이곳에서 이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로 저를 선정을 해주셔서 네. 이쪽 지역 후배들에게 차세대 리더로 키워내는데 제가 도움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취임 3개월 동안 보시니까 우리 지역 경제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역 경제를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지역 경제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고용 또는 생산과 고용이 키다, 핵심이다. 근데 성장과 고용은 성장이 되다 보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다시 소비가 늘어나서 성장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쪽에 지역 경제를 보니까 우리 지역의 제조업은 석유화, 철강 등 장치 산업이라는 것이죠.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이런 것의 경우는 생산과 고용이 격차가 큽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비스업 비중이 좀 되는데 서비스업에서도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가 많다. 또 하나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이 전통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거든요. 그런 산업의 비중이 다 지역에 비해서 높다. 이런 게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네. 우리 지역이 특히 청년 실업이 높은데 이거는 괜찮은 일자리, 그걸 디센트 잡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수도권을 간 다음에 취직도 수도권에 하려고 하고 여기서 잡을 잡더라도 수도권에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정책 당국자나 지역에서의 키는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우리가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그죠? 그런 걸 만들고 에너지 밸리,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 등에 우리가 산업 역량을 집중하려고 했고 그것들의 사업 기반을 만들려고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을 잘 육성해야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추진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업을 좀 더 문화 관광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청년 창업도 지원해가지고 청년들이 이쪽에서 정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좀 예.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2월 28일 이르바른 롯데하고 이제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맺은 후로 이제 중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응, 그러니까 보복성 대응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다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국가 여유국, 우리 여행 관광보고 비슷한데 그곳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지난해에 광주 전남 지역으로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이 한 16만 들어왔는데 올해는 그에 대비해서 상당한 타격,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현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국의 대응이 실제 무역계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중국에다 수출하는 게 상당히 되고 광주 지역의 경우는 중국에 한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남 지역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낸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사드 보복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은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0.2%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대응 단기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대주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수출이나 관광을 동남아 쪽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짧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앞으로 저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짧게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가 주변국들이 경기가 살아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좀 회복되니까 경제 성장 전망을 지난 분기에 비해서 우리가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높였거든요. 네. 그동안은 계속 낮춰만 왔는데 이번에 높였단 말이죠. 이게 약간 긍정적인 신호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수출이라는 걸 통해서 도움이 될 거다. 다만 지금 사드 문제, 미국의 보복무역,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남북한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니까 이 부분은 약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